이번에 연주할 곡은 CP 바흐의 플루트 콘체르토 3악장인데요. 곡을 제가 왜 어렵다고 생각해서 초이스를 했냐면, 보통 이제 플루트를 텅깅을 할 때 똑같은 음을 하면 그게 좀 그래도 수월한 편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음을 지속하면서 투크투크투크투크투크 이렇게 텅깅을 하는 거는 좀 덜 어려운 반면에, 음이 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텅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이 변하면 속도도 좀 느려지고 그게 어려운데, 이 CP 바흐 3악장이 계속 스케일이 나오면서 음이 변하는데 계속 텅깅을 해야 돼가지고,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쉬는 부분이 없어서 되게 어렵습니다. 이번에 9월에 이제 케스트라와 같이 연주를 할 건데, 오늘은 보라돌이와 연주를 함께 하겠습니다. 다음에 연주할 곡은 이안 클락의 Great in Race라는 곡인데요. 이 곡에서 순환호흡이라는 스킬이 나와요. 근데 이제 항상 조금 애가 관악기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순환호흡이 되냐고 항상 물어보시던데, 네, 저는 할 줄 압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